꼭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도 이제 제 옷뿐만 아니라 남편 옷이나 아이들 옷을 사러 가면 가격이 싸니까 범수 씨 말씀대로 막 사게 돼요. 그러면 산다고 해서 그 옷을 집에 와서 다 입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마음에 드는 옷인데 옆에 다른 사람이 딱 집으려고 그러면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살 때도 있어요. 예. 그러는데 좀 할인 매장에서 실패하지 않고 옷을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할인 매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기에 빨리 들어오는 물건을, 좋은 물건을 빨리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네. 자주 할인 매장에 들르시는 데가 있으시면 자주 들러서 입고 날짜를 조금 맞아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신속하게 구입하시는 게 좋겠고 또 제품이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샵마스터에게 문의를 해놓거나 그러면 빨리 그리고 편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할인 매장은 주로 12월 말부터 1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가 가장 세일률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 시기에 구입을 하신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할인 매장 외에도 그 잡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슨 벼룩시장이라든지 네. 또는 바자회 같은 것들에서는 신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물건을 아주 싸게 구입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생생 뷰티 정보에다가 또 이현영 교수님의 이 도움 말씀까지 함께하니까 남자인 저도 귀가 번쩍 뜨이는데 나인희 씨도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하세요. 저도 그렇죠. 도움 많이 되시죠? 네. 이제는 이 프로 같이 하신 우리 주부님들과 저도 그렇고 조금 더 맵시 있는 겨울 멋쟁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소진 주부께서도 산림 리포터로 아주 종횡무진 활약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겨울에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 네. 좀 두껍게 입었다 보면 이렇게 뚱뚱해졌어 그런 소리를 좀 가끔씩 듣거든요. 살쪘니? 예, 예.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그런데 좀 오늘 촬영하면서 너무 좋은 정보를 얻고 네. 많이 코디법을 배우게 되어서 정말 네. 기쁘고요. 그다음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이렇게 아주 정말 그 실생활에서 참 필요한 그런 도움 말씀을 우리 이현영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겨울철에 이런 코디, 이런 맵시 좀 꼭 좀 살렸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겨울철에 두터운 옷을 얼마큼 날씬하게 입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자신한테 얼마나 어울리는가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TPO라고 해서 시간과 장소와 목적에 따라서 그 패션 센스를 보여주시는 주부님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 자신만의 잘 어울리는 코디네이션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보여드린 여러 가지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일 산림 리포터로 출연해주신 신소정 주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수원여대 뷰티 코디네이션과의 이현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뷰티라인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성장 요가. 네, 밤에 늦은 시간까지 잠 안 자고 또 아침에는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찍 잠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런 그 마음들을 모아서 바로 이 뷰티 라인 시간에 성장요가 함께하면 또 우리 아이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요. 그리고 또 키도 좀 쭉쭉 클 수 있는 그런 요가 함께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굉장히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하기도 참 재밌고요. 또 효과도 만점인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성장 요가. 지난 한 시간 함께 했는데 굉장히 주위의 반응이 좋습니다. 한효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또 배워볼 동작은 어떤 동작들일까요? 요즘에 아이들이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체가 많이 부실하세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근력을 키워주고 그리고 산만한 아이들한테는 집중력을 강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하면서 유연성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요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지금부터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성장 요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요. 몸의 근력을 키워주고 그다음에 균형 감각을 잡아줄 수 있는 나무 자세입니다. 나무 자세. 네, 그럼 우리 모두 튼튼한 나무가 한번 되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먼저 왼발을 집행을 하시고요. 오른발을 접어서 자, 허벅지 왼쪽 허벅지 안쪽에 가볍게 붙여주세요. 힘드시면은 무릎 안쪽에 내리셔도 괜찮으세요. 자, 그리고 가슴 앞에 합장을 하세요. 이때 흔들리시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발바닥에 강하게 힘을 주셔야 되고 허리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덩치에 비해서 발이 작아서 그래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숨을 마시고요. 자, 내쉬고 자, 이제 나무 가지처럼 팔을 하늘로 쭉 뻗어 보세요. 길게 위로. 아, 위로. 자, 이때 시선은 정면에 약간 아래를 바라보셔야지 흔들리시지 않으세요. 아, 예. 턱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서 그렇죠. 허리를 곧바로 세우시고 아우, 나연 씨 동작 너무 이쁘세요. 이때 합장을 해주시면 더 좋으세요. 그래서 척추를 길게 늘려서 그대로 10초간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한쪽 발로 버티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아주 좋아지고요. 저는 나무가 아니라 갈대가 됐어요. 집중력이 아주 강화가 됩니다. 자, 제가 숫자를 5번만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마시면서 한 번 더 길게 내리셨다가 호흡을 내쉬면서 바로 자, 내리시고 다리를 풀어주세요. 아우, 잘하셨어요. 자, 왼발을 접어서 오른쪽 자, 허벅지 안쪽에 붙여주세요. 자, 가슴 앞에 합장을 하시고요. 무릎 안쪽에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이때 시선은 정면에 약간 15도 아래를 바라보셔서 정지하세요.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자, 준비가 되셨으면 마시면서 자, 내 두 팔이 나뭇가지가 된 것처럼 위로 쭉 길게 늘어주세요. 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박범수 씨. 자,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손을 살짝 열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랫배 힘을 주셔야지 등 척추가 바로 펴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호흡을 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숫자 세겠어요. 하나, 둘, 좋으세요. 버티세요. 아, 가지 마세요, 선생님. 자, 호흡을 내쉬면서 서서히 풀어주세요. 잘하셨어요. 아이고, 야, 집에서 연습들 해갖고 오셨나 보네. 저희 지난주에 기다렸어요. 이거 할 거 배웠잖아, 알았잖아요. 아이고. 네, 그러면서 하체 근력도 아주 많이 좋아진다. 그러네요. 그래서 척추를 쭉 늘리는 동안에 늑골이 늘어나면서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키가 크는데도 효과적이겠죠. 범수 씨는 그냥 놔두시고요. 네, 두 번째 동작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트라이앵글 아시죠? 삼각형. 네. 네, 삼각형이 집행력이 좋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두발 자전거로 걷기 전에 뭘 하죠? 세발자전거. 그렇죠.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트라이앵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다리를 내 어깨 두 배 넓이로 한번 벌려주세요. 자, 양발, 오른발을 옆으로 90도 돌려주시고요. 자, 왼발을 15도. 이때 골반이 앞쪽에 정면을.